변호 씨는 어렸을 때 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좀 귀하게 좀 곱게 자란 편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용돈을 안 받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아~ 고등학교 때부터? 이모니 씨는 서른 살까지도 용돈을 그럴 수 있죠. 아, 저 당당히 맞아,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좀만 기다려.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돈을 받고. 아, 어머님이 뭐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요? 왜, 너 저 나가서 좀 돈 좀 이제 벌어야 되지 않니? 뭐, 이제. 아, 눈물 나는 얘기인데, 제가 그 31살 때쯤인가? 소위 말하는 그 쓰레기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밤새 게임을 하고 아침에 그 멤버들하고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게임을 내가 여기서 왜 줬지? 작전은 이렇게 짜고 그 생활을 1년 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 내가 게임을 일으키고 계셨네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제 하루는 어느 어김없이 한 새벽 5시인가 이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 뒤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지? 어머니가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된통 욕을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딱 오시더니 10,000원짜리 딱 주시면서 몸 안 상하게 해. 아, 근데 좀 눈,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 게임 끄셨어요? 그대로 아니면은? 계속 간 다음에 더! 승부욕 때문에 지금 갖고 있어요? 어머님께? 100만원씩 드리고 150 올려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안 물어봤는데요? 안 물어봐도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3박 4일 정도 준비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안 물어봤잖아요. 네.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예인 댓글 다시는 분들, 안 좋게 하시는 분들 한마디 하세요. 정말 연예인들은요, 가장들 많아요. 정말 가장들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뭔가 그 참 절정기가 있어요. 떨어졌다 올라오고 이 드랍률도 있고 계곡도 타고 막 굉장히 삶의 어떤 그게 막 웃는 것 같아도 카메라 앞에서 웃지 그 뒤에 가면 또 다 각자의 슬픔들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 좋은 댓글 좀 달아주시고 좀 부탁 좀 드려요. 우리 유재석 씨한테만 댓글 좋은 거 달아주시고 진짜 이렇게 다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31이지만 저도 31까지 어머니한테 용돈 타고 살았는데. 아우 진짜 늦게 철 드셨네. 네. 철 드신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30살 가까이까지 용돈 받은 거예요. 일이 없었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한 진짜 다 20대부터 쭉 용돈 받았으니까 저도 그러네요. 그때는 아버지 사업이 괜찮았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어려워지셔가지고 그때 굉장히 안 좋았대요. IMF 때 아버지가 20억을 투자하셔가지고 아버님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으셨다. 다 말렸는데 아버님은 공격적인 말 투자 나섰는데 이게 공격적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 포워드인데요. 아니 예진 씨도 좀 약간 공주처럼 이렇게 좀 되게 잘 사는 듯 어마어마하게 잘 살 것 같아요. 저희는 한 번도 되게 잘 산 적은 없고요. 그냥 먹고 살만 하다가 중학교 때는 그마저도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중학교 때가 고비였네. 고등학교 때 한참 IMF가 아니어도 저희 집은 그때가 이제 힘들었을 때가 그냥 올 때였던 거 같아요. 5만 원씩 걷어요? 어떻게 해요? 5만 원씩 IMF 때입니다. 아, 지금 괜찮죠? 아이고 뭐 지금 박인 씨 잘 저 돈 벌고 지금 박명수 씨보다 박인 씨가 더 벌고 아이고 그럼요.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안 해보셨죠? 많이 했어요. 사실은 어머니 몰래 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걱정할까 봐. 뭐 아르바이트. 하셨어요? 저는 사실 방배동 쪽 집 제가 많이 지었습니다. 아 이거?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웨이트 많이 할 때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육을 키워야 되잖아요. 일성이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방배동 쪽 2층 집 거의 제가 다 지었다고 봐요. 그럼 지현우 씨도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네, 저는 뭐 기타 팔고 기타를 팔아요? 기타. 그 상가 가면은 악기 상가 가면은 악기상에서 점원으로 네 기타 팔고 그리고 모아가지고 이제 기타 샀다가 그걸 다시 새 것처럼 팔고 더 좋은 걸 사고 잠깐만 새 것처럼 팔고는 그럼 범죄인데 범죄 계속하겠습니다. 아니야, 길들여 놓으면 그게 더 나아요. 길들여 놓으면 만약에 본인이 그런 걸 팔았다면은 미워버려. 아니 근데 임원 씨 오 나오셨는데 그 영화 있잖아요. 다치마와리. 다치와마리. 마리 아니야? 다치마와리. 그래 그거예요. 장머리 없는 조센 손님을 맞으려고 그랬군. 조심해졌으면 좋겠대. 그렇지 않으면 불길한 일이 생기. 다치마와리 하면 다치마와리라고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다 사마고찔이 아니세요? 다치마와리. 오랜만에 들어서 다마고찔.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어떤 분은 뭐 닭구마리 뭐. 최고 종결자 분이 어떤 분이냐면 뭐예요? 안녕하세요. 다시마을이 아니세요? 이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마을이. 한번 해드리면 안 돼요? 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문 스파이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다찐마와 내가 내 소개라는 저라고 2만원씩 용돈을 받았어요. 혹시 얘기 나온 김에 이모니 씨는 좀 어머님께 어떤 아드님인가요? 좀 이렇게 애교 많고 좀 그런 아들이에요? 아니면 듬직한 아들인가요? 사실 대화도 많이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무뚝뚝해요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거의 그 카리스마 수준이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결혼을 했지만 둘이 살았을 때는 딱 밤늦게 들어가면 어머니인데 어머 잘 찍어 뭐 하고 왔니? 어, 잘했어. 밥 먹을 거냐? 아, 30분 뒤에 먹을게. 그냥 먹으면 반찬 투정도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반찬 이게 뭐야? 뭐 이게 이런 아들이었어요. 아~ 근데 모든 아들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아 지금 결혼하셨는데 안 그래요? 왜 그래? 김철아씨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저 어머니한테 굉장히 상냥. 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아 예. 오늘 냉면 드셨다고요? 어 시원하셨어요. 정말 정식적이다.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어떤 아들이 약간 애교 많은 아들이에요? 아니면? 애교 많진 않아요. 그럼요. 어, 저도 약간 이렇게 무뚝뚝해요. 아 그래요? 왜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동생 친동생 있어요. 진짜요? 남동생이었어요. 아 남동생 젊은 아들. 집에 양자 왔어요? 집에 어디 양자 왔는데요? 친동생이고. 갈자동생. 에이,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걸 양자를 떠가고. 어떻게 얻어버릴 상황극인데. 잠깐 너 집에 가서 말 들었다가. 원희 씨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제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네.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식으로 먼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아니, 아무 말 없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뭐 부모님 먼저 그냥, 왔어? 밥 먹었어? 제범아? 응 먹었어. 어.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오늘 뭐 했어? 아, 그런 건 묻지 않아. 그런 건 묻지 않아. 그런 건 묻지 않아. 아버지 미국에 계시고. 아 잠깐 예진 씨는 어떤 집에서 어떤 딸이에요 좀? 저 되게 무뚝뚝해요. 다들 무뚝뚝하네. 저 그리고 약간 저는 좀 집에서. 좀 장남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첫째고 그래서 그럼 박예진 씨도 예를 들어 뭐 아까 이모니 씨하고 박지훈 씨한테 얘기를 했지만 집에 들어가면 왔니? 어 안 피곤해? 밥 먹었어? 이미 그런 방에 들어가 있어요. 집에서는 굉장히 빠르고 흥집 없어요? 왔니? 어 하고 밥은 어 예진이 아니면 무전방에서 아니 세 평인가 봐요. 현우 씨는 집에서. 현우 왔어? 저는 좀 그래도 딸 같은 아들. 아, 왜 더? 어떻게 해요, 엄마? 그냥 들어왔다. 현우 왔어? 어 왔어. 어 밥은 먹었어? 어 먹었어. 피곤해 보인다. 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벌써 얘기해? 이러잖아. 오늘 뭐 했어? 뭐 촬영했지. 그리고 엄마 어깨 아픈데. 아 진짜. 괜히 그런 얘기 했어. 해보세요. 아, 엄마 오늘 병원 갔다 왔어. 그 나이에 다 보여줘. 김수로 씨도 나야죠. 김수로 씨도 이제 댁에 들어가시죠. 어머님. 아, 예. 엄마. 오늘 재미난 얘기 있어. 일로 와봐. 네? 나는 엄마를 불러. 엄마 피곤해도 잘게. 아니, 근데 재미난 얘기. 아,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엄마. 하고 가요. 어머님은 그러면 저 수로 씨가 나가신 데 무시는 거죠, 방법. 우리 수로가. 진짜. 저 얘기가 재밌어. 이모리 씨 잘하고 있어요. 아니 저 우리 뭐 다섯 분 이렇게 또 함께 영화를 해서 이렇게 좀 나왔지만 각자의 그 재능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뭐 기타 또 노래 잘하시죠. 아니 또 앨범 낸다고 하니까요. 아니 그럼 조금만 좀 부탁을 좀 드려요. 어떤 걸 할까요? 쉬운 거 해, 쉬운 거. 형아, 네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있잖아. 사랑해 인사, 사랑해 인사. 저기 하지 말고. 야, 이